그 다음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약관을 보게 되면은 11개 손해보험회사가 특별약관을 다 한번 나열을 해놔봤어요. 거기 내용을 다 썼다기보다도 목차만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먼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운전자 한정 특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른 내용을 전부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 해설서만 보면은 각 보험사의 약관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한 가지만 검토를 하고 가자면 여기 면책 사유 관련해 가지고요. 한정된 운전자 외의자가 운전해도 보상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정확히는 네 가지죠. 특약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설명 의무 위반, 도난 당하였을 때, 자동차 취급업자가 사고를 냈을 때, 대인배상 원. 뭐 대인배상 원은 어차피 적용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핵심이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례 중에서 대물 사고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물 사고. 대물 사고는 도난 당하였을 때 또는 취급업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상해주고 구상한다라고 실무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말이 안 되는 걸. 봐볼까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갑범. 아, 1인 한정 특약. 김영 A. 그러니까 대리 운전자 B가 운전했어.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이지만 취급업자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보험 처리를 해주고 구상한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대물 사고가 났어. 그럼 대물 피해자가 이쪽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쪽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죠.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했을 때는 대인에 대해서는 김영피보험자 책임지지만 대물은 책임 안 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책임 안 지니까 보상해주고 구상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면책이 맞아. 대물. 이거 보험 없을 때, 대리운전자 보험이 없을 때 얘기해요. 그런데 해주고 구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왜 이런 논리가 되는가? 왜 대리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대물은 면책인가? 이런 이와 같은 내용들. 도난도 마찬가지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운전자 한정 특약과 관련해서 특별히 한 가지만 더 해보자면 이게 문제가, 이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관련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운전 중 사고하고 주정차 중 사고가 문제가 돼요. 실제 이런, 여기가 갑보험회사예요. 갑보험회사는 1인 한정 특약되어 있고요. 김영 피보험자 A가 있는데 B가 운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운전하면 면책이 원래 되는 거죠. B가 운전하면. 그런데 B는 다특을 가입하고 있어요. 을보험회사에. 을보험회사에 다 들 가입하고 있어요. 김영표 보험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다른 자동차가 여기가 운전하다가 여기를 내려주다가 여기를 때렸어.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피해자가 생겼다고 가정해서 피해자가 생겼어. 아무튼 그런데 여기가 A를 내려주기 위해서 일시 우측에 정차합니다. 우측에. 우측에 장착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 이것에 대해서 갑보험회사에서는 1인 안정 특약 위반이니까 못 해주겠다, 대인 2에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갑보험회사에서는. 을보험회사 다특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1인 안정 특약 운전 중이라는 거죠, 지금. 김영피보험자 아닌 사람이 운전 중이니까 여기서 면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정차 중이니까 면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가 을보험사가 주정차 중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도 주정차 중이니까 여기는 주정차 중은 면책이 안 돼야 되잖아요. 운전 중이, 원래 운전 중 사고를 면책이, 이건 운전 중이 아니면은 부책이죠. 이게 운전 중이냐 주정차 중이냐 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회사와 관련해서는 운전 중이고 여기 회사와 관련해서는 정차 중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진짜 일시 정차라는 게 좋아. 그러면 정차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정차가 아니고 차주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는 그걸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원래 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만든 취지는 1인 한정 특약 같은 운전자 한정 특약에 의해서 면책이 됐을 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특약이니까 운전 중 사고는 해줘. 그냥 운전 중이 아니면 안 해줘. 그래서 운전 중이 아니면 여기서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바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바로 그런 부분을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책의 뭐 주요 부분, 주요 쟁점 부분을 많이 설명했지만 이처럼 이 교재는, 교재가 아닙니다. 이 약관 해설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각 쟁점을 쭉 나열을 해가지고 거기 해당 뭐 특별 약관 이 중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게 되면 여기 목차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아마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여기에 다 나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 페이지에 가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책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책을 홍보해서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요. 예, 자동차 보험 약관 조문별 해설, 예, 김광국처, 예, 2021년도에 출간했습니다. 많은 애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좋은 의견 주시면 개정판에서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